이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검사 중대 책임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했고 버젓이 이상민 장관을 앞세워 12구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과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가지 숙제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파면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입니다.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는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는 믿기 어려운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사 희생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능멸했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아요. 압사 당하고 있어요. 참사 당일 희생자들의 절규를 지워버리고 책임 회피를 지시한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기에 이상민 장관은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그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당당함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스로 숙제를 풀고자 하는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정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할일 없이 시간만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국회가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후한무치한 이상민 장관에게 즉각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국회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이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는 기가 의심스러운 주장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을 책임질 행정수장이 책임이 없다면 158명의 죽음을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늦어도 너무 늦고 몇 번을 파면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무책임에 국회가 답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엮지 마십시오.